오랜만에 이거 선글라스 끼고 갈까요? 그런 그림이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괌에 와가지고 총 한 자루 사러 왔습니다. 돈 아니고 네, 건샵에 와서 어떤 쪽 총기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일 저희가 사격이 있어서 사격이 필요한 탄약을 구입으로 하러 왔습니다. 일단 안에 차량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어떤 총기들과 어떤 탄 종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저희 구매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 좀 긴장돼요. 진짜 실제 총과 실제 탄이기 때문에 이상한 좀 긴장감이 있네요. 안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장갑을 안 들고 왔는데 장갑을 한 개 사야 되겠다. 집에 있는데 안 갔다 왔다. 씨. 패치 좀 살까? 와, 진짜네. 진짜 플레이트다. 이건 레벨 3. 3갑바. 1갑바. 레벨 4. 이게 3갑바. 아까 2갑바. 파밍 중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파밍하러 왔습니다. 건차 파밍하러 왔습니다. 웃기겠네. 제가 가방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경기 가방을. 예쁘긴 한데. 스키어핑 한번 하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와, 부품이 다 판다 이렇게. 죽이네 미국. 장갑 없나? 아까 저기 닿으면 좀 실망인데. 너무 굵은데. 아, 글러브 갖고 올 거야. 안 챙겨. 왜 안 챙겼을까? 아, 깝깝하네 또. 모자는 사야 되나? 나 충동 구매. 뭐 다 충동 구매 아닙니까? 아, 깝깝하네 또. 아이, 안 맞다. 모였으면 또 가게 안 살겠지. 이쪽에는 보시면 베스트 위에 조끼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파우치별로 베스트가 이렇게 뭐 앞에 안 달려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파우치를 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좀 필요한 것들, 탄창집이라던가 통신기라던가 물통이라던가 이런 것들 넣는, 이건 벨트. 이제 홀스터 권총집. 아까 저기 베스트에 달거나 혹은 벨트에 달거나. 이 조끼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아까 방탄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삼갑바 1갑바. 그래서 여기 방탄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차면 나 여기는 보호를 해주는, 심장이랑 장기가 가장 잘 모여있는 곳은 딱 보호가 되는, 그 옆구리나 이런 데는 다 맞아요 원래. 그래서 이런 데 다는 액세서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다 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게 편한지는 다 써보고 정보들이나 카드나 막 그런 것들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대한민국 군대에 그게 안 돼 있어. 똑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본인 커스텀이 안 돼요. UAT는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발달돼서 본인에 가장 잘 맞게끔 이렇게 커스텀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군대가 통일화돼야 된다고 하지만 전투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타격할 때 목표물, 표적지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쪽은 총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파츠들, 뭐 에어소프트건 부품들, 실제 병기에 달리는 액세서리 파츠들 있죠. 뭐 레일부터 위에 홀로그램, 도트사이트, 그 다음에 손잡이, 배율, 뭐 탄창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섹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머리판도 다 본인 어깨에 잘 맞는 것들을 장착하는 것도 많고, 근데 또 저 중에서도 제일 견고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일 많이 쓰고. 재밌다. 보니까 고글도 있던데. 사격할 때 고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변기도 안에서 화약이 터질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었고, 견착을 하고 있으면 변기가 터지면은 이쪽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눈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사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잘 봐야 되는데 눈이 다치면 안 되니까 눈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돼요. 우와, 스코프가 달려있다. 스코프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작살은 써본 적 있는데 한 2배? 되려나? 아니 그냥이다. 정배다 정배. 뭐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건 다 있네. 네, 초추창기 만든 거고. 너무 가볍다. 근데 저기 진짜 이런 총은 이제 용어할 때 좀 많이 쓰고. 그렇죠. MP가 저희 데테라 제일 처음 할 때 MP 파일 제일 많이 썼어요. 와, 탑 몇 개 들어가는 거지? 50. 50? 50.
와, 58이면 장난이다. 근데 초반에 대테러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MP인데 이제 소말리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군도 마찬가지 대테러를 시가전을 5.56mm로 바뀌면서 저희 처음에 K1을 개조해가지고 쓰다가 지금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MP를 계속 썼었어요. 지금도 이제 경특 이런 데는 MP 쓰는 것도 있고 견다가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9mm여가지고 9mm가 사람 관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관통이 돼. 아, 살만하다. 지금 거의 이제 HK416 쓰고 있고 여기 저희 부대 애들 데리고 오죠. 난리 난다 그냥. 환장하는 곳이다 여기. So anytime something like this goes in military, it has to be accommodating left hand person and a right hand person. 7. Right? 14. 야, 잘 만들었네. 그걸 안다라. 조준경 나를 알아야 돼. 와. 근데 여기서 총알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빡세다. 짜릿하지 않아? 이거는 전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시면 여기에 한 발이 먼저 들어가 있고 안에 여기에 총 14발이 들어가요. 총 15발이 들어가고 이쪽 라인을 다 쓰면 이 라인을 왼쪽으로 놓고 이제 이쪽 라인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대세는 이 조준간 단발과 발사 버튼이 양쪽 다 있어요. 세이프티 파이어가. 그래서 이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편하고 아니면 이쪽에 움직이는 사람도 편하게. 와, 이거는 거의 장난감 총 같다. 맞죠? 봐. 이건 거의 장난감 총이지. 장난감 총. 두발. 막 네 발. 그냥 막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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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약간 저거 들고 이제 배그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러시아 거에 미국 몸통은 들어온 거라고 미국 총기, 러시아 총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몸통이랑 총열을 이렇게 막 교환해가지고 자기한테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러시아 제품이지만 러시아 총이지만 몸통은 미국 총열로. 근데 와. 이제,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 테러범들. 와, 이거는 확실히 앞쪽에 무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견착해 보면 무기가 많이 쏠려요 밑으로. 예, 쳐져요. 와, 딱 묵직하네. 와우. That one is from Serbia, Yugoslavian. Yugoslavia. 와, 이게 또 묵직하구나. 이게 아까 러시아 제품보다 유고슬라비아 제품인데 훨씬 무거워. 와, 딱 묵직하네. 이거 많이 쏘모 이 멍 많이 들겠다. 조준간 단발 안전이 너무 빡세. 한 손으로 안 돼. 안 돼. 와. 저거 하려면. 와, 그러니까 신난다. 총 잡으니까 신나는. 내일 얼마나 신날까. 글락. 글락을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마지막 썼던 병기이고 영 아저씨에서 찰칵찰칵 하는 거 있죠? 그 총이 글락이에요. 찰칵찰칵 하는 거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 폼 잡으려고 한 거지 뭐 거기서는. 뭐 의미가 있고 막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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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가 어떤 얼마나 썼고 이런 것들이 감이 있는데 그냥 그런 감을 보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야, 멋있잖아요? 와우. 기대감이 있어야 좀 반동이 준비해요. 이거는 이거 본인 마음에 맞게 바뀔 수 있어. 요새 신형들이 안전장치가 안 돼서 나온다네? 근데 좀 이유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안전장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경찰들이 사고 가능 나는 게 놓고 있다가 맞아.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든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병기 고를 때는 무조건 안전장치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우리가 군대에서 배우는 게 괜히 배우는 게 아니야. 군대에서 보는 사람, 병기 고르는 사람. 아니, 살짝. 그 대한민국 영화에서 슬라이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걸리잖아요. 원래 탄이 다 소모가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걸리는데 대한민국 영화에서 이거 안 걸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다고 쏘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사기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이거 가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이 정도 가스 넣고 이 정도 쐈으면 얼마 가스 없어져야 돼 지금. 예전에 저희 병기들은 거의 다 여기 있었거든. 맨날 이런 데 딱 병기 들고 다니고. 야, 오니까 뭐 다 사고 싶긴 하다. 이건 진짜 총이가. 건담 트럼프대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 구호키트다. 우와. 오. 등받이 짱짱짱짱이 좋네. 그 뒤에 넘어간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네. 네. 175g.
파약 파약 오그레 이건 이건 147 항공파로 말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 20발이 충분하지 그냥 그거 AK 쓰는 거잖아 AK AK는 좀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세 탄짝씩은 갈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지금 저격탄이랑 지금 AK 탄이랑 지금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차질 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연사가 불법이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께 AK나 이런 경기도 연사로 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보이죠 여러분 이게 12.7mm 이게 AW50에 들어간 총 이거는 이제 사람 맞으면 그냥 뚫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잘리고 그래서 사람한테는 살상하지 않고 대전차용 헬기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거 잡는 용으로 써요 이제 이런 거 철갑 소유탄을 쏜다 그럼 안에 폭발시키고 살벌하죠 여러분 탄도 봐 이게 그냥 이만해요 제 얼굴 보이죠 지금 제 얼굴 보이죠 지금 먹방 쏘면 거기는 일대가 후폭풍이 빡 일어나거든요 약간 완전 신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 지금까지 건샵 와서 전체 다 둘러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너무 다양한 평기들과 악셀 파츠 그 다음에 뭐 옷 뭐 다 너무 중요돼 있어가지고 일덕들 환장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탄도 샀고 다 둘러봤으니까 내일 사격을 하러 갈 거거든요 다음 사격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사격 갈 때 좋은 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사격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한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